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군사 장비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북한 로켓과 포탄 구매 행위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산 무기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would violate UN sanctions on the DPRK by doing thi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UN member states from procuring from the DPRK all arms and related material. The Security Council imposed this prohibition over a decade ago in response to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 제재 위반은 심각한 것이라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제재 조치를 표류시킨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밝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속성 측면에서 도전을 받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able to provide any more detail than that at this point in time, but it does demonstrate and is indicative of the situation that Russia finds itself in terms of its logistics and sustainment capabilities as it relates to Ukraine.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포탄을 구매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탄 등 무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구매 규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감지한 것은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아직 구매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실제 무기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된 러시아가 북한 등의 군사 장비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세기 만에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러시아는 군사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에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로켓과 포탄 등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두드러진 북러 밀착 관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인력 파견 등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 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과 로켓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밀착된 북러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또 러시아가 운송이 쉽지 않은 북한 무기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러시아의 심각한 무기 수급 상황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f that is in fact the situation, then Russia is in a pretty bad situation right now that they got to turn to their ally North Korea for supply, resupply apparently, of these artillery shells. Because think about that. How are they going to get those shells to Russia? Are they going to put them on a train and send them all the way across the Russian landmass?
백돌 교수는 이어 북한은 그동안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암거래했지만 이번 러시아와 무기 거래는 정부 간 직거래 형식일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화되면 북한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안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유엔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거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clearly if from now on Russia is going to be getting military support from North Korea, then I would assume that, you know, in addition to getting money, the North Koreans probably extracted a promise from the Russians that they would not support future Security Council sanctions. 반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실질적인 협력 분야는 군사 영역보다는 북한 노동자들의 전쟁 복구 사업 참여 등 경제적 영역에서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더 손을 뻗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병력과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을 포함해 제3국에서 이를 충원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They don't want Russians to be killed because that's making the war very unpopular even in Russia. I mean, they've gone to different countries to get fighters and to get support people. I think they will try to do get what they can from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인해 유류 부족을 겪으며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화보다는 러시아산 유류나 무기 기술 지원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누구에게라도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 될 것이라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6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가 공동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은 과거부터 소형 무기를 해외에 팔아 수익을 얻으려 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또 영국 정부는 비판적 참여라는 대북 정책 기조 아래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개발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왔다면서 최근에는 북한의 새 핵 프로그램에 따른 안보 위협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새로 취임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외무장관 시절부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부여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집행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동반자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1980년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에 총 362건의 정보 요청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해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북한에 보낸 통보문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2건이 추가돼 모두 36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 북한 정부가 응답하거나 해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북한 정부의 거듭된 비협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북한 정부는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색 활동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3국에서 지속된 북한 국적자 강제 송환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 당국은 국제 의무를 충족하면서 북한 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교육과 지도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커넥트 북한은 6일 영국 의회 건물에서
탈북민을 위한 자유 활성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출범 행사를 열었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프로그램이 탈북민을 위한 최초의 사회 리더십 장학금 제도로 변화를 만드는 탈북민들의 교육과 지도력 향상을 위해 고안됐다면서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에든버러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내년부터 탈북 학생 2명에게 1년 과정의 대학원 석사 학위에 필요한 여행비와 학비, 생활비 전액은 물론 필요할 경우 언어와 정신건강 상담 등 1대1 멘토링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